시작. 안녕하세요. 김민우 학생 들어왔네요. 잠깐 좀 기다릴게요. 다른 친구들 들어오기 전에. 지금 소리 잘 들리세요? 민우 학생? 네, 버퍼링은 어때요? 허한나 학생들 들어왔네. 여기 지금 제가 이제 피드백 받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거하고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산 학생도 보이는데 여기 지금 시청자 수는 여기 8명으로 나와 있어서 아, 오케이. 그럼 잘 됐네요. 버퍼링 뭐큰 문제 없고. 첫날이 약간 좀 버퍼링 문제도 있었고, 소리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다른 친구들 좀 들어올 때까지 약간 좀한 1, 2분 정도 좀더 기다릴게요. 네. 왜냐면은, 대기하다가, 뭐좀 늦게 들어오는 친구도 있고, 혹시 여러분들 이클에 메시지 받으셨나요? SN, 그, 네. 잘 받으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기억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리마인드도 하고, 중간에 오시는 분들 있어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온라인 강의가 좀 장단점이 있어요. 실시간 강의가. 실시간 이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막 타이트하지는 않는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 실제로 면대면 강의면 여러분들이 뭐 5분 전에 와가지고 자리도 잡고 서로 좀 안부 인사도 하고 그럴 텐데,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이제 스트리밍이 시작이 돼야지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마치 교수님이 먼저 딱 강의실에 들어가야지 학생들이 졸졸졸 따라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무등산 가기 과제 보고서 양식 다운받아서 내려가셨는데 보고서 양식이 없다고요? 고마워요, 피드백. 제가 올린 거뭐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등산 가기, 슬래시 대체 보고서라고 올린 것 같은데, 제가 한번더 확인해가지고, 오늘 올릴게요. 네, 고마워요. 피드백 주셔서. 지금 10명 들어왔는데, 조금 좀 기다리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내세요? 좀 힘들게 지내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대체로 괜찮게 보내시나요? 그리고 혹시 무등산 관련된 과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활동들이 뭔지 좀 여기 쓰시면은 제가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른 분들이 오실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건강심리는 보통, 스트레칭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서 상체부터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부터는 좀, 그거를 좀 해볼게요. 네. 그래서, 저 따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스트레칭 하실 때 중요한 원칙은 뭐냐 하면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근육이 타이트할 정도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근육이 이렇게 타이트한 것을 느끼면서, 충분히 본인의 상태를 느끼면서 점검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본래는 머리 끝부터 발까지 쭉 내려가면서 하는 건데, 오늘은 상체 부위만, 특히 어깨하고 팔까지만 하고 강의를 좀 시작을 할게요. 자, 처음 여러분 뭐 앉아서 강의 들으실 때 집에서 이렇게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머리부터 시작을 할게요. 머리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둘, 셋, 넷, 둘, 셋. 하나, 반대로. 한번 더 해볼게요. 이걸 꼭 아래로 내리셔야 돼요. 내리셔서 이렇게 뒤로 최대한 많이, 그리고 목 주위에 타이트한 거를 느낄 정도로 이렇게 하시고 다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손으로 이쪽을 살짝 잡아서 아래로 당기시면 여기가 느끼실 거예요. 타이트한 거 너무 세게 잡아 당기지 마시고, 평소보다 살짝 더, 그래서 살짝 아플 정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리시고, 반대.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고. 그리고, 치고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끼고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 주위가 조금 느슨해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깨. 어깨는 앞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크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 더 해볼까요?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습니다. 오른팔로 여기 왼팔, 아니 왼팔로 오른팔 팔꿈치를 잡고 쭉 안쪽으로 당기세요. 네, 몸 쪽으로 이렇게.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디에 이 타이트한 걸 느끼셔야 돼요? 바로 여기 어깨 부분입니다. 반대로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 잡고 잡아 당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습니다. 이제는 위로 이 왼팔을 그 위쪽으로 팔꿈치 잡고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깍지 끼고, 네, 앞으로 쭉 한번 내밀어 볼까? 깍지 끼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로 잡고 한번 어깨를 한번 펴보세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한번 손을 이렇게 털어볼까요? 하나, 손을 이렇게 한번 비벼보세요. 손에 이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따라하셨나요? 따라하면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즐거워져요. 네, 혈액순환이 되면 이제 스트레칭을 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그래서 이 강의하는 데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할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면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네, 내려가는 혈류량이 늘어나서 집중력도 좋아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피드백 한번 줘보세요.
오늘은 3월 24일 화요일 모듈 4를 할 텐데 피드백이 없으시네. 다들 어디 가셨나? 잠도 깨고 좋다고요? 네, 다행이네요. 아니, 저는 피드백이 없어가지고 스크린이 멈췄나 그렇습니다. 시원하세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 몇 가지 좀 뭐랄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물 마시기. 그래서 저도 물을 좀안 좋아하는데 물 마시는 거좀잘좀 귀찮아요. 그래서 물을 평소에 잘안 마시는데 강의할 때는 이렇게 좀 물을 좀 챙겨서 마시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습관을 들이면 강의 들으면서도 좀 도움이 될 거고, 이제 건강을 이제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네, 건강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오늘 강의 이제 시작을 할게요. 건강심리학 3월 24일 화요일 모듈 4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1장에 남은 부분이 4장하고 5장이에요. 4장하고 5장인데 오늘은 4장을 다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채팅 숨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듈 4 시작합니다. 건강심리학에서 건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관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여러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 건강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런 관점들이, 상향 관점들이 있는데, 처음에 관점은 생물, 심리, 사회적, 즉 마음, 몸 관점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그런 행동, 그리고 건강 상태는 생물학적인 기제 또는 심리적 과정, 그리고 사회 문화적 영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관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생물학적 기전이나 심리적 과정, 그리고 사회 문화적 영향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은 우리의 면역 기능은 상당 부분 유전의 영향을 받을 뿐더러 사실 우리가 얼마나 평상시에 운동을 잘하는지 뭐 양질의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지에 따라서 그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음식의 가용성, 그리고 건강한 이런 식습관은 사실 가족의 맥락을 벗어나기 참 힘들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혹시 집에 살다가 자취방에 오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혼자 타지에 살게 되면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좀더 넘어 그걸 벗어나서 그것을 넘어서면 지역사회 또는 국가 차원에서 이런 개인의 건강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좀잘 알고 있죠, 이제는. 그래서 생물학적인 요소를 보면 뭐 성이나 신체적 질병, 또 유전적인 취약성, 그리고 뭐 면역 기능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심리적인 관점에서는 이 학습된 것, 그리고 기억, 태도, 성격, 행동, 정서, 뭐 대처 양식 또는 대처 기술, 그리고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그런 것들이 심리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맥락에서는 사회적 지지, 또 가족의 배경, 문화적 배경, 그리고 SES라고 하죠. 사회 경제적 지위, 그리고 뭐 특히 교육, 그런 것들은 그 안에서도 서로 관련성이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 생물학적인 그리고 심리학적인 요소하고도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되게 통합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통합적인 관점이지만 사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인 맥락을 좀 살펴보면 유전적 요인과 생물학적인 요인, 아까 그 유전적인 취약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그 질병 같은 경우 신경 면역 내분비계 기능에 어떤 손상이 일어나면 그 발병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유전적 취약성 같은 경우 세대 전이가 될 가능성이 큰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제 행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유전적 소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전적 취약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정신과 그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많은 이제 부모들이 특히 조현병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상담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질병이 또는 장애가 그 다시 뭐 자기 자녀들에게도 유전이 될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뭐 그런 걱정과 좀 불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그 장애들 특히 정신장애들은 유전적인 취약성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건 그런 우리가 흔히 아는 조현병이나 우울증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유전적 취약성도 또 있다고 밝혀진 것이 있으면 그건 추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상대적으로 유전적인 취약성이 높은 그런 질병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흔히 아는 잘 아는 것이 치매입니다. 치매는 상대 세대 전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신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진화적 관점은요,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존했는가에 대한 이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함으로써 왜 인간이 아직도 해로운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과연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뭐 예를컨대 과식의 경우 인간의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어떤 통찰을 줄 수는 있죠.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과식하는 이유로 과거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생존을 했느냐, 어떻게 생존율을 높였느냐를 고려하면 음식이 가용할 때 그때 막 먹었어요. 네, 최대한 많이.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음식이 귀했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을 그때그때 먹지 않으면 기아 상태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취약을 했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이 그리고 되도록 그거 과식이죠. 하는 것이 있을 때 많이 먹는 것이 생존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 고칼로리 음식, 그쵸? 뭐 지방질 그런 것들은 뭐 생존뿐만이 아니라 성장 그리고 어떤 성적인 기능에도 도움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있을 때 과다하게 섭취하는 그런 그 경향이 우리 선조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행동이 그 당시에 음식이 가용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상당히 유리한 행동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기아로 죽거나 또는 음식이 없어서 뭐 굶어 죽는 경우는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2,3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년 전까지만 해도 소위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어서 있을 때 많이 먹는 것이 유리했지만 지금은 있을 때 많이 먹는 것이 도움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과식할 뿐더러 그 과식은 또 비만을 일으키게 하고 비만은 여러 성인병,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와 관련된 그런 질환, 그게 이제 치명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과거의 과식은 유리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식이란 것은 사실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많이 있을 때 많이 먹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그런 이제 뇌 회로가 활성화돼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도파민 분비가 돼서 또 쾌락을 느끼고. 하지만 요즘에는 너무나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 도파민 분비가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가지고 보통 그냥 그 제때 먹는 작은 양으로는 이런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진화론적인 관점이 과식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생물학과 행동은 서로 상호작용해서 영향을 주는데,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 이것이 남성 호르몬이잖아요. 토스테론 수치는 남성 호르몬인데, 이 테스토스테론 그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성이 높아지면서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근데 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사실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스에 영향을 줘서 이제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격성이 이제 일어나니까 논리적인 또 뭐랄까 합리적인 대처를 하기 힘들어요. 스트레스에 대한. 그렇게 하다 보면 수치가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반대로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증가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반대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겪으면, 뭐 예컨대 또 내일 당장 좀 다루기 힘든 사람을 만나야만 해요. 뭐좀그 까칠까칠한 선배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경계하잖아요. 그죠? 경계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공격성이랄까? 그런 것들이 살짝 이제 올라가거든요. 이런 위협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각성 상태를 이루는데, 이게 이제 서로 이 스트레스와 이런 남성 호르몬 간의 쌍방향적인 그런 영향이 여기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맥락에서는 그 생물학적인 맥락에서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게 후생유전학입니다. 후생유전학. 이거는 영어로는 에피제네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에피제네틱. 왜 이게 후생유전학이냐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했죠? 우리의 유전적인 구성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영향을 받고, 마치 우리의 유전자가 결정적인 것인 것처럼, 결정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유전에 따라서 우리 어떤 결과도 그 외모도 다 결정되는 것처럼 이해를 했지만, 사실 이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태어난 후에도 어떠한 유전자들은 발현이 되거나 발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키가 되게 커요. 고등학생인데 키가 되게 큰데, 그래서 이제 부모들도 키가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한테 부모는 키가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저보다 키가 작아요. 저보다 훨씬 작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돌연변이일까요? 물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우리의 세대, 그러니까 우리보다 윗세대는 잘 먹지를 못해서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 못한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런 경우 키가 큰 유전자가 있더라도 그 키가 큰 유전자가 잘 발현이 되지 않을 수 있죠.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그런 부분이 이제 후생 유전학이에요. 타고난 유전자가 있음에도 특정한 그 상호작용, 어떤 환경적인 스트레스나 다른 영향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특정 유형의 MAOA 유전자를 이어받은 아동들은 아동기 학대를 경험하면 비행행동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전적인 위험이 있어요. MAOA 유전자를 이어받은 아동들, 이어받지 않으면 아동이 학대를 받아도 비행행동을 할 가능성은 커지지 않죠. 그렇죠? 또 반면에 MAOA 유전자를 이어받은 아동들이 학대를 받지 않으면,
그렇죠? 비행 행동을 할 가능성도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형은 유전 촉진자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그런 영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아까 얘기했던 PTSD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이러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과 더불어서 소위 말하는 DNA 메틸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1초에 수십억 번에 일어나는 그 DNA 발현의 과정이 있습니다. 네, 1초에 수십억 번, 즉 이제 DNA가 RNA하고 합쳐져서 이게 이제 필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발현이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DNA가 복구가 되고 염증이 통제가 되고 혈액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유전자 발현의 조절을 이제 그 촉진이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메틸화라는 게 있습니다. 메틸화 과정은 뭐냐 하면 DNA 발현이 필요해서 이 DNA가 필사가 될때 소위 말하는 메틸 분자가 들어가서 이런 그 발현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DNA 메틸화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암이나 당뇨, 심혈관계 질병 그리고 노화가 가속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상당히 안 좋아요. 암, 당뇨, 심혈관계 질병 그리고 노화 가속이 발병하는 경우. 그러면 DNA의 메틸화를 유발시키는 그런 환경적인 위험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다이어트, 급격한 다이어트는 그 노화를 오히려 건강하게 만드는 것보다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흡연, 마찬가지로 심혈관계, 암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환경 독소, 미세먼지, 예? 미세 플라스틱,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런 메틸화 또는 생체의 어떤, 생체 내에 교란을 일으키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후생적 요인이라고 볼수 있죠. 이 생물 심리 사회적 관점에서의 또 고려할 부분이 생애 관점 또는 생애 맥락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생에 걸쳐서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런 변화들이 사실 점진적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스테이지별로 이걸 살펴보면 상당히 우리는 좀 다양한 그런 그 단계를 거쳐서 살아남는다고 볼수 있어요. 따라서 그 어렸을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 뭐그 청소년기, 뭐 소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 뭐 청년, 장년 그리고 노인기, 그걸 좀 구분해 보면 똑같은 위험 요소가 모두 다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 생애 단계에 따라서 상이한 그 건강에 미치는 상이한 그런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은 사망률에 그 영향을 줄수 있는 것들 보면 한 살부터 24살까지 이게 좀 자세히 좀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생애 초기 때는 의도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특히 청년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다음에 이게 줄어들고 25에서 44살까지는 32%에 해당하는 게 볼까요? 여기 보면은 32%. 여기 좀 제가 좀 봐야 돼요. 자세히.
기타 원인이고, 이게 25, 아직도 뭐가 커지죠? 뭐가 크죠? 예. 아, 기대하지 않은, 아니면은 의도되지 않은 사고가 높고, 대신 이때 좀 증가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암, 그쵸? 그리고 심장병이 조금씩 증가합니다. 심장병. 그런 다음에, 다시, 65세로 넘어갈게요. 65세로 넘어가면 어떤 비율이 제일 크죠? 심장병 질환이 제일 크고, 그런 다음에 암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의도되지 않는 사고 사항은 줄어들어요. 상당히 적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 여러분 나이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청년기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모한 어떤 객기 부리다가 죽는 일, 그런 사고사.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자살입니다. 자살.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뭘 살펴봐야 되느냐? 이제 심장, 그리고 암, 그런 것들을 건강검진, 꾸준한 건강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나이 때는 사실 건강검진에 대해서 크게 막그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사망 원인들은 사실 질병보다도 이러한 어떤 사고에 따른 그런 위험이 더 많을 수 있죠. 특히 여러분 연령에는 아마 알코올과 관련된 그런 사고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사망뿐만이 아니라 상해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실까요? 오른쪽은 뭐냐 하면 1년에 사망률이면 사망 위험률. 그래서 10살이면 이게 10살이거든요. 10살 때는 사망할 확률이 만명중한 명이에요. 1년에 만명중한 명이 사망을 합니다. 20살에는 3천 명 중에 한 명이 1년 중에 사망을 3천 명 중에 한 명.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거 통계로만 보면 좀 3천 명 중에 한 명? 3천 명 중에 한 명이 별로 많진 않네라고 생각하지만 전남대 학생이 몇 명일까요? 전남대 학생이 한 2만 명이라고 치면 2만 명? 한 2만 5천 명까지 되기도 하는데 1년에 한 80명 정도의 학생들이 사망한다는 거죠. 맞나요? 3만 명이니까 1회 3만 명. 아, 10명 정도게 되겠네. 10명. 한 8명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8명 정도면은 적지 않은 수예요. 학생 우리 학교에서 1년에 8명 정도 되는 학생이 죽는다. 30살이 되면 이 비율은 1700명 중에 한 명. 그리고 50살이 되면 400명 중에 한 명. 60살이 되면 150명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래서 50살, 60살 되면요,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그렇게 이제 자주 가게 돼요. 이전에는 그냥 여러분들 연령에는 친척 어르신이 돌아가신다면 40, 50대가 되면 친구의 부모, 그리고 50, 60대가 되면 이제는 친구들, 그리고 또 간혹 가다 배우자. 이제 사망을 해서 어려움을 또 슬픔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나이에 연령대에 친구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이렇게 사망을 한다 그러면 매우 슬프겠죠. 되게 큰 스트레스이기도 합니다. 또그 미국에 대한 자료를 또한번 다시 살펴보면 이건 이제 아주 좀 세분화된 연령대로 사망 요인들을 이제 표시한 그래프예요. 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표를 한번 볼까요? 이 선? 이 선이 뭐냐 하면 자동차 사고, 자동차 사고. 자동차 사고 가장 높은 연령대가 어느 때냐? 15살에서 24살입니다. 미국에서. 미국의 아이들 운전을 되게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잘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잘했으니까 잘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젊고 또그 순발력도 좋은 이 나이대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뭘까요? 부주의입니다. 부주의. 그리고 이제 무모한 그런 행동이죠. 그렇죠? 스피드 내고 뭐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 음주 운전. 그래서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미국 같은 경우 자동차 사고가 그로 인한 사망이 단연 제일 높고,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늘색 선을 보면 음독, 독성 물질이 30, 40배 높습니다. 재밌는 것은 미국, 한국과 달리 자살률은요, 중년층에서 높아요. 한국은 노년층에서 되게 높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 자살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 노년층에서 일어나는 자살률이 청소년기 때, 뭐 18, 17살 때 그게 제일 높은 그 시기인데 그때보다 사실 15배, 높게는 15배, 막 20배 이상으로 자살률이 높게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뭐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미국은요 그 양상이 다르죠. 왜냐하면 미국은 그 노인에 대한 그런 사회 보장 체계가 잘돼 있어서 노년이 돼도 사실 자살 때문에 어떤 경제적으로 비관해서 힘들어서 자살하는 비율은 적습니다. 반면 중년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뭐 취업과 관련돼서 또뭐 가정상의 어려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그 많이 사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음독 또는 독성 물질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년층이 되면 자동차 사고나 뭐 생각보다 자동차 사고가 높지 않아요. 노년들은 한국에서 진짜 요즘에는 뭐라 그러죠? 뭐 어르신들 그다막 면허증 반납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체 비율을 봤을 때 노년의 노인들의 어떤 자동차 사고는 크지 않습니다. 네, 반면에 노인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이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낙상 또는 사고예요. 사고.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이 일어날 때 일어나서 옷 갈아입을 때 있잖아요. 바지. 바지를 이렇게 입으실 때는 항상 나이가 50살 또는 60세 이상 되면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또는 침대에 앉아서 바지를 하위를 이렇게 입는 벗거나 입는 것을 이제 습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이제 겨울철에 특히 많이 미끄럽잖아요. 그때 노인들이 많이 낙상을 하는데 낙상이 왜 이렇게 이제 위험 요소이냐 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이제 넘어져서 뼈를 다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거동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거동하기 힘들면 몸이 제대로 활기차게 활동하기가 기능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순환기 장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낙상하게 되면 그러한 운동력이었던 부재 때문에 우울증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뼈가 잘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면 순환기 쪽 그리고 또 특히 이
뭐 심장이나 근육 그런 것들이 많이 그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노년에서의 낙상은 상당히 큰 위험으로 작용을 합니다. 제 친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오시다가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뭐꽤 오랫동안 몸져 누워 계셨다고 뭐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사고들이 주변에 뭐 상당히 빈번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효도하려면요 부모님 이제 특히 겨울에 부모님 이 신발이 미끄럽지 않은지 좀 그런 거 확인해서 이제 눈이 올때 미끄럽지 않도록 좀 주의를 주시고 또 뭐죠? 이렇게 스파이크다 그런 거를 좀 어머니 특히 어머니 신발에 이렇게 묶어드리면 뭐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귀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생물학적인 요소를 봤고요. 이제 심리적 맥락을 좀더 자세히 볼게요. 심리적 맥락은 건강과 질병은 태도, 신념, 성격 같은 심리적 요인들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아요. 그 신체 상태의 중요성만큼 개인의 안녕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건강과 삶의 만족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진짜 되게 웃기죠?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이 믹서기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고 또 여기 이제 물고기가 두 마리가 있는데 믹서기 안에 이렇게 플러그가 이렇게 꽂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그래요? 긴장감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라고 하죠.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니까. 이러한 사실 어떤 내가 안전하다라는 이 신념, 네?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이제 느끼고 살면은 사실 아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뭐 없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있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상상을 한다면 우리의 신체 반응은 사실 비슷하게 실제 스트레스 상황과 유사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코티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고 그리고 심혈관계의 압박감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 심장이나 또그 근육 쪽에 피가 몰리면서 그 근육통, 네? 또 편두통, 또뭐 소화불량 등의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환자들에게 자주 찾아볼 수 있는 효과는 노시보 효과라고 있어요. 노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는 뭐냐면 위에 스트레스 반응하고 유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일상적이었던 스트레스 원에 대해서 되게 압박감을 받는 것처럼 네? 예컨대 한해 주면은 교수님이 네? 교수님한테 내가 찍혔다. 라고 그러니까 그 착각하는 거, 오해하는 것은요, 실제로 찍힌 것만큼이나 스트레스를 되게 큰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근데 환자 같은 경우도 이 소위 말하는 노시보 효과에 되게 취약합니다. 여러분들은 플라시보 효과라는 건 들어봤죠? 위약 효과. 위약 효과는 뭐죠? 약효가 아무것도 없는 이 위약을 환자한테 주면 환자는요, 똑같이 실제 약물과 똑같이 생긴 위약을 먹으면서 내가 이 약을 먹으니까 좀더 낫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와 실제로 어떤 심리적 안녕 그로 인한 어떤 증상의 완화 일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험하는데 노시보 효과는 그 반대예요. 이전에 약물을 섭취했을 때 환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 예를 들자면 메스꺼움이나 어떤 뭐 근육통이나 그런 것들을 겪을 수 있는데, 실제로 다른 약을 줬을 때그 약은 그러한 어떤 그 부작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먹을 때는 이 환자가 그러한 약물 부작용을 기대하기 때문에 왠지 좀 메스껍게 느껴지고, 왠지 좀 머리가 띵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효과를 바로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태도, 심리적인 어떤 신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그 신체 안정감까지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아파트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다라고 잘못 어떤 뭐 뉴스를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잖아요. 그쵸?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확실하지 않은 뭐 가짜 뉴스예요. 그거를 일주일 후에 알게 됐다면 아마 일주일 동안은요, 상당히 큰 스트레스와 상당히 큰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을 느끼셨을 거고, 그것 때문에 뭐 엘리베이터를 안 타거나, 아니면은 도대체 누가 아파트에 있는지, 몇 층에 사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그런 맥락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긍정심리학이 있잖아요. 긍정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이 태도를,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는 것이 부정적인 어떤 비관적인 태도를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긍정심리죠. 그 유리한 측면은 어떤 측면이 유리할까요? 그 긍정심리는요,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그만큼 우리의 행동도 적극적이고, 또그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라는 그런 가운데의 어떤 매개 그 효과가 있어요.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마냥 뭐 행복해하기만 하면, 마냥 내가 행복한 척하면 그게 좋은가?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긍정심리는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긍정적이다라고 정신승리하는 것, 그게 어떤 친구들은 그거는 스스로 속이고 안일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비관적인 사람들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삶의 어떤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실패를 해도 그것을 통해서 더 이후에 차후에 개선을 해서 더 도전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남을 더 도울 가능성도 높고, 반면 부정적인 그 관점을 갖고 비관적인 이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변화 시도를 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고, 효과가 미미할 것이고, 또그 내가 잘 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는 봐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뭐뭘 변해,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 점차 그 부정적인 그런 생활 패턴으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게 바로 이 심리학적인 맥락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건강심리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그 뭐랄까 그 시도를 새로 하실 수도 있어요. 운동을 시도하거나, 또는 다이어트를 새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금연을 처음 시작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그 결과가 훨씬 더 뭐랄까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뭐더그 이뤄낸 것도 많고, 거기에 대한 만족감도 높고, 그리고 또 앞으로 지속성, 이걸 계속해서 이런 행동 변화를 지속할 가능성도 훨씬
높은 것으로 보통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주관적 안녕을 측정하는 척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 주관적 안녕감 척도예요. 본인의 점수를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네. 한번 제가 채팅창을 열면 안 되겠다. 그쵸? 왜냐하면 뭐 점수를 좀 공개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 지난 2주 동안 즐겁고 기분이 좋았다. 평온하고 이완되었다. 활기차고 왕성했다. 잡자리에서 깰때 상쾌하고 가뿐했다. 내 일상은 흥미로운 일로 가득했다. 여기 보면은 5점 항상 대부분 4점. 뭐라고 했죠? 절반 이상? 절반 이하? 가끔? 전혀. 이렇게 돼 있네요. 점수를 한번 5, 4, 3, 2, 1점 매겨보세요. 이걸 보니까 15점 이상이면, 15점 이상이면, 대체로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 15점 이상. 40점. 40점에서 55점. 20점에서 55점 이상 그 사이면, 상당히 주관적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15점에서 20점 사이다 그러면 대체로 만족하는 편. 근데, 그 15점에서 10점은 대체로 불만족스러운. 그리고 10점 이하. 10점 이하면, 아니죠. 되죠? 네. 5점 이하네, 5점 이하. 5점 이하면 상당히 이제 우울감도 높고, 좀 평소에 다운된 느낌을 갖고 사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척도를 갖고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심적 요소를 봤는데 사회적 맥락을 좀 살펴볼게요. 사회적 맥락의 경우 타인, 그리고 환경,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맺는 양식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데, 이 사회적 맥락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족, 지역사회, 국적, 인종,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 성 정체성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그 개념은 코어트 개념이에요. 또는 동년배 개념이죠. 요즘 여러분들 코어트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코어트? 코어트 격리라는 게 있죠. 코어트 격리. 그쵸? 집단 이제 격리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특정 시설에서 일어나면 사실 그 하나의 병원에서 특정 병원 응급실에서 이제 발병을 했다.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 집단 안에 그 시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코어트 격리를 심하면 이제 갖게 되잖아요. 겪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왜 코어트라고 여겨지냐면, 동시대, 지금 같은 시기에 같은 질환을 공유하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공유하는 그 집단이기 때문에 코어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적 이 연구, 건강심리의 맥락에서, 특히 연구 맥락에서 코어트라는 것은 동일한 역사와 사회적 요인을 지니고 있는 유사한 시기에 태어난 집단을 의미하고요. 이들은 사회 역사적 맥락, 쉽게 말하자면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 전쟁, 경제난 등과 환경, 자연재해 및 전염병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건강 위험 요인 또는 그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베이비 부모, N세대, 그리고 뭐 Z세대, 그리고 뭐 Y세대, X세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이대에 그 지금 가장 사회 역사적 그 맥락이라고 볼수 있는 게 여러분 나이대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그게 저한테도 저희 이제 나이 또래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사스 또 메르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세대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노출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소형화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되게 큰 등에 보면 영향으로 그 경험될 수 있고, 베이비 부모 세대 이전의 세대는 사실 전쟁,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쟁으로 인한 기근, 보릿고개, 그런 것들이 이제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한다면, 지금은 이제 전쟁보다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위험, 환경 호르몬, 뭐또 뭐가 있을까요? 미세먼지, 바이러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 우리 세대와 여러분들 세대와 좀더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코어트는 사실 여러분들 동료들, 학교 친구들이 이제 코어트가 되겠죠. 이런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 사회문화적 지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그냥 단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코어트처럼 역사적으로 발전돼서 세대 전이가 되고,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풍습 등이 고려되는 그런 이제 행동으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죠. 근데 특히 좀 흥미로운 거는 이 건강과 질병의 그 차이가 인종들 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자면, 흑인 남성 그리고 흑인 여성의 경우 심혈관 질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인종들 중에. 여기 보시면, 이 표를 보시면 여기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는데, 가장 윗 검은 선이 흑인이에요, 흑인. 그리고 그 다음 선이 백인. 그리고 세 번째 선이 히스패닉계. 그리고 미국 인디언. 마지막으로 아시안계예요. 미국 그 인종들 중에 가장 그 심혈관계 질환이 높은 인종은 흑인입니다. 반면에 제일 낮은 인종은 아시안계예요. 그리고 이건 이 선은요, 남성, 여성하고 되게 일관되게 순차적으로 가죠. 그쵸? 연도인데. 심혈관계 질환이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하지만 인종의 어떤 비율에 있어서는 흑인이 단연 이제 제일 높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 사회 경제학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요. 심혈관계 질환은 특히 무엇과 관련되냐면, 지방이나 그런 기름기가 높은, 특히 콜레스테롤이 높은 그런 식단, 그리고 운동 부족, 그런 것들로 일어나는데, 미국의 흑인은요, 사회경제학적으로 가장 지위가 낮은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국 음식, 뭐 햄버거, 핫도그, 피자, 엄청 기름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죠. 소위 말하는 정크푸드고,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빨리 얻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가 주로 이런 흑인들의 식단입니다. 그래서 햄버거 막 되게 큰거 먹고, 오일 막, 기름 막 떨어지는 그런 음식 많이 먹죠. 이게 가장 싸고, 칼로리 높고, 그런 음식들이 주 식단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 아시안계는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꽤 오래 살았는데, 저는 미국에 가서도요, 하루에 한두끼 이상은 밥하고, 김치하고, 그런 채소, 중심 음식을 먹었습니다. 뭐 고기도 먹긴 했지만 사실 한국 식단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심혈관 질환은 상대적으로 지금 낮았는데, 이제 조금씩 식단이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패스트푸드로.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조금씩 이제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비교할 수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영국 버밍햄 지역의 경우, 이게 이제 버밍햄인데, 오히려
흑인의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낮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가장 이제 윗선이 방글라데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하늘색 인디안 그리고 화이트 브리티시가 이 선이 있네요. 아, 이 선인가 보네. 이 선. 네, 이 선. 그리고 네, 어디 흑인. 흑인이 특히 이제 그 버밍엄 지역의 흑인이 왜 가장 아래인 노란 선이에요. 완전히 역전이 됐죠. 미국하고.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소크라티브 문제로 될 수도 있겠네요. 잘 들으시면. 왜 그러냐면 미국의 흑인은요, 상당히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경제 그 지위가 사회 경제 지위가 제일 낮아요. 낮습니다. 근데 영국 버밍햄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흑인이, 많은 비율의 흑인이 잘 사는, 아프리카에 잘 사는 사람들, 흑인들이 거기에 이민을 가서 교육 수준도 높고 사회 그 경제적 지위도 상대적으로 높아요. 다른 뭐 인디언들이나 파키스탄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인종들보다 낮은 이 심혈관계의 그 질환을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심혈관계 질환을 보이는 경우에는 다이어트, 이제 그 음식에 문제가 많은데, 미국에 있는 그런 이제 흑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나요? 패스트푸드, 햄버거, 뭐 콜라 그런 거, 고칼로리 음식, 그리고 콜레스테롤 되게 높은 음식, 기름진 음식. 그런데 뭐가 없죠? 뭐가 결정적으로 없냐면 그 신선한 야채가 없습니다. 생야채가 없죠. 생야채가 없는 식단. 반대로 그 미국의 그 영국 흑인 같은 경우에는 식단이 매우 다릅니다. 생야채가 많고요. 야채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고기가 들어가는 비중도 적다라는 거겠죠. 그쵸? 식단에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운동이나 다른 식습관, 생활습관도 매우 다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점은, 그 다음 관점은 성별 관점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건강 상태에서 차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 관점이 과연 어디서 비롯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요. 특히 건강행동 문제 그리고 치료 서비스 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는데, 남성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자주 선택해요. 그래서 여성보다 오히려 과체중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여성 비만율이 남성 비만율보다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성 비만율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겹살 먹고 뭐술 마시고 삼겹살 먹고 그런 되게 이제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잖아요. 그 고칼로리 음식 아까 했던 그런 음식을, 헤비한 음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알코올 소비 지침을 넘어 과음할 가능성도 높고, 또 상해 가능성이 높은 운동과 활동을 더 하죠. 뭐 엑스 스포츠도 더 많이 하고, 엑스트림 스포츠. 또 뭐, 그렇죠. 뭐, 상남자라고 해가지고, 조금, 아파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거나, 조금 위험한 어떤, 행동을 또는 이제 운동을 선택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질병에 대해서 사실 남성은 여성보다 발병 위험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남성은 XY 유전자를 갖고 있고 여성은 XX를 갖고 있잖아요. 이그 유전자 측면에서 남성의 유전자가 여성의 유전자보다 더 취약하지 않을까, 그런 뭐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운동 영양 체중 감소 등에 대한 전문 상담을 받는 경우가 남성보다는 사회 서비스를 받는 거죠. 남성보다는 적고. 또 의사와 병원에서 남성보다는 집중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의학 연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더 관심, 저 적은 관심을 이제 받습니다. 뭐 이거는 남성의 어떤 그 위험성을 찾아보면 알겠죠. 주로 남성이 아프니까 남성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그것에 비례해서 여성의 연구도 더 이제 그만큼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긴 하지만 주로 의학계에서는 남성의 지금 질환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더 서비스를 주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더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단순히 생물, 심리, 사회, 그리고 성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생태 체계 접근, ecological systemic approach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또 사람들은 이제 뭐 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어떤 그 진공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은 어떤 위계 체계를 갖고 있고 또각 체계가 상위 그리고 하위 체계로 연결되어서 구성되어 있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런 고려는 세포, 신체 체계와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적 체계, 가족, 사회, 문화 체계 둘 다를 수반해야 돼요. 그래서 질병이 이제 발병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자 있을 때 감기에 걸린 거 하고, 집에 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감기에 걸린 거 하고, 언제 더 빨리 낫는 거 같은 느낌이 드세요? 저는 당연히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훨씬 더잘 낫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게 제 개념, 제 생각이고. 왜 그러냐면, 혼자 있을 때는요, 모든 게다 귀찮고 병에 걸리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위생뿐만이 아니라 약 챙겨 먹는 거. 뭐, 어디 가서 뭐, 제때 끼니 밥을 챙겨 먹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케어하기 힘든데, 가족하고 같이 있으면, 가족이 뭐라 해서라도 뭐 하게 되잖아요. 약도 챙겨 먹게 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뭐 엄마가 또 이제 밥도 챙겨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떤 질병을 개인 내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이 어떠한 체계 속에 있느냐, 어떠한 가족, 어떠한 지역 사회 환경, 국가에 있느냐 이거 다큰 영향을 줘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해 보세요. 중국, 이탈리아, 미국, 한국 다 나라가 다릅니다. 체계도 다릅니다. 의료 체계도 다르고요. 서로 사는 그런 사회적인 거리도 달라요. 우리나라는 심리적으로 되게 가까운 심리적인 거리가 되게 짧은, 되게 가까운 그런 사회에서 살아요. 이탈리아도 되게 그래요, 사실. 남부 쪽은 더더욱 그러거든요. 되게 대가족이 되게 많고. 그런 데에서 그래서 이탈리아가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른 나라도 이제 그리스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 인디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기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좀 살펴보는 것도 앞으로 좀 되게 재미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어떻게 좀더 가까운 체계,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이제 국가 간 관계에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가운데의 어떤 체계들, 그쵸? 지역사회가 우리의 또 광주, 광주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되게 이제 긴장이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왜 어떻게 광주 확진자가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 우리 광주가 광주 안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전라도 또 우리나라의 특성 그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이제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생물 사회 심리적 모형이 어떤 부정적인 건강을 해치는 행동 또는 건강과 관련된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알코올 남용이나 중독 등의 건강 관련 문제는 생물 심리 그리고 사회적 맥락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대학생의 음주 습관의 특성 같은 경우, 큰 사회적 맥락에서는 이러한 음주에 대한 선호 그리고 과음 행동을 이제 주로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셜 인플루언스, 여기 사회적 맥락이죠. 사회적 맥락에서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우리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MT나 또뭐 동아리 모임 그런 것들이 사회적 맥락으로 작용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런 음주 문화가 뭐 과음이 장려되는 그런 이제 부추겨지는 그러한 규범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이제 처음에는 학생들끼리 음주를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끼리끼리 모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섞여서 모이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성과 남자들끼리 모여서 주당들끼리 모여 특히 그러면서 이제 과음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것은 1학년, 2학년이 지나면 과음에서 벗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회적 맥락, 새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알코올 자체가 술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그 관계를 맺는 데 어떤 매개체가 더 이상 되지 않으면 이러한 이제 과음 습관, 과음 행동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잖아요. 근데 개인 측면에서는요, 특히 이제 유전적인 측면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죠. 어떤 학생들은 진짜 죽어도 술못 마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알코올에 뭐 거의 알레르기가 있는 정도까지 그런 학생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아무리 장려를 해도 친구들이 마시자고 해도 뭐 마시기 힘든 부분도 있죠. 그렇죠? 술한잔 먹었는데 얼굴이 팍 빨개지면 더 마시고 싶어도 주변에 막 말리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더불어서 심리적인 과정도 이 맥락에서 작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또 음주를 하면 내가 더 용감해지고 사람들하고 더 말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신념이 있으면, 특히 뭐또 그것뿐만 아니라 술 게임 그런 것들은 참 즐겁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 맥락에서 술을 마시게 되고, 술을 뭐더 마시면 마실수록 나는 더 릴렉스해진다, 넌더 이완된다,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신념이 더 있으면, 그 신념이 있으면 있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과음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세 가지가 대학생의 음주 습관을 설명하는 그런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생물 사회 심리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목요일 시간에는 이어서 강의를 더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지사항을 몇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채팅창을 열어놓을 테니까 혹시 이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놓으시고, 잠시 후에 소크라티브로 출첵도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 과제를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다다음 주까지 인바디 검사하는 거, 무등산, 또는 대체활동 과제, 그리고 리빙 200, 그세 가지 과제를 올려놨는데, 미리미리 하셔야지
빨리빨리 하셔야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큰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미리 하시고, 무등산은 뭐 혼자 갔다 오실 수 있으시면 저는 무등산 갔다 오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물론 갈 때는 조심해서 올라갔다 내려오시길 바라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본인이 이제 할수 있는 대체 활동도 제가 과제에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지금 바로 물어보실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피드백이 없어요?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소크라티브에 접속을 할 텐데, 일단은 학생들을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것에 쫓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문을 올릴게요. 지금 제가 소크라티브에 올렸습니다. 질문 올렸으니까 소크라티브 접속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면 됩니다. 아, 인바디 과제를 북구 보건소에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받아주세요? 받아주는 데가 한 곳이 있기는 해요. 어디냐면, 근데 학교 보건소에도 사실 이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결과지를 따로 주지는 않아요. 따로 주지는 않고, 이 결과를 핸드폰으로 아마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혹시, 다른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것을 할수 있는 곳을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 인바디 과제를 할수 없으면, 지금 당장 할수 없으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할수 없으면 뭐 학기 말이나 조금 보건소가 열었을 때 그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다음 주까지 상황을 좀 살펴보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주에 혹시 이제 인바디 검사를 할수 있는 데를 누군가 이렇게 찾아서 제안을 해주신다면, 올려주신다면 뭐 진행을 하도록 하고, 안 그러면은 이제 학기 말 쪽에 인바디 검사는 어차피 한번 하는 거니까, 그리고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학기 말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과제 관련, 학기 말 제출하는 운동 기록 포트폴리오는 주마다 밴드 댓글에 기록하는 운동 기록을 정리한 것을 제출하는 건가요? 주마다 밴드 댓글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달잖아요. 그렇죠? 댓글을 달고 이제 사진을 올려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학기 말에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운동 기록지를 제가 아직은 뭐, 그걸 좀 누락시켰네.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걸 이제 오늘이나 추후에 올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 조금씩 조금씩 기록하시면 돼요. 운동할 때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두번 내지 세번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시면 학기 말에 그런 목록이 쭉 있잖아요. 그 목록을 이제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끝날 때 여러분들이 밴드 가서 일일이 다 확인하셔도 되고, 그렇게 확인하는 게좀 힘들면 그냥 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양식은 제가 올리겠습니다. 기대 수명 재는 거 3명 하라고 하셨는데, 보고서 3명을 전부 다 작성해야 되나? 네. 그 기대 수명은 3명을 그총 3개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3개. 하나는 본인 거, 하나는 부모님 거, 하나는 이제 뭐 친구, 좋은 친, 뭐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여러분들 동생, 또는 다른 가족, 뭐 양쪽 부모님 다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결과를 보고 되게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건강을 좀잘 챙기시지 않으신 분들이면, 이거 보여드리고, 결과 보여드리고, 좀더 이제 부모님들에게 격려랄까? 좀 잔소리 할수 있는 좀 빌미가 될수 있으니까, 핑계거리가 될수 있으니까,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매주 운동 기록 포트폴리오 분량은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나요? 운동 기록 포트폴리오 분량은요, 따로 막 정해진 게 아니라, 그 포트폴리오, 이 운동 기록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종이고, 몇 월, 며칠, 그리고 운동 뭐, 내용, 뭐 했다. 그 정도예요. 그거를 이제 한눈에 볼수 있게, 이렇게 목록화하는 거니까, 그거 보시면은,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무등산 등반 과제 또한 운동 기록에 포함해도 되는 건가요? 네, 포함해도 괜찮습니다. 네, 포함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 이제 하나 예를 들면 다음 주에 무등산 대체과제 또는 무등산에 갔다 왔다 그러면은 이그두 중에 하나, 일주일에 두 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두둘 중에 하나는 그걸로 하셔도 되죠. 네. 근데 그 운동을요, 그 운동 실습을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의 한계를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 실습이 아니라 사실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씩은 운동을 하라는 그런 거예요. 네, 최소한. 그리고 그 이상으로 더 많이 하시면 뭐더 쓰셔도 되긴 하는데 밴드에서는 최소 두 번만 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운동 뭐 기록에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많은 학생들이 이 건강심리를 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이 아니라 뭐 진짜 꾸준히 운동을 해가지고 진짜 좋은 결과를 얻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무등산 가기 과제반 보고 파일 양식을 못 찾겠다는데 제가 올릴게요. 네, 뭐 대단한 양식은 아니고 뭐 그냥 본인의 어떤 활동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진 그두 가지니까 그거 올릴게요. 네, 다른 친구도 벌써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 강의 끝나고 오늘 내로 올린다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55분인데 오늘 더 네. GXXCC님. 무등산 등반에 대한 대체 활동은 자율적으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친구하고 같이 가고 싶으면 같이 가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 무등산 레포트 양식을 올리면 그거 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좀 감이 오실 거예요. 네, 별거는 아닌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활동 내용,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이상적으로는 다 모여서 무등산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는데, 그 자칫 뭐 해녀나 또 문제가 생기면, 그쵸?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네. 그거는 오히려 학교나 뭐 개인들에게 좀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예, 안전한 게 제일 좋죠. 그렇게 자, 소크라티브 결과를 좀 볼게요. 29명이 대답을 했네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름을 기입하게 했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름하고 아이디 넣는 간에 황1122로 쓰신 분이 계세요? 황1122. 이거는 본인 이름하고 본인의 그 학번 기입하시는 건데, 그룸 넘버를 집어넣으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떤 친구가 다음번에 마이크 소리가 좀클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마이크 소리 한번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점검을 하긴 했는데, 좀 천천히, 좀 작게 들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36분이 대답을 하셔서 대부분 다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오시면 나머지 모듈 4, 그리고 그 끝부분 모듈 5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강의가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지만, 아쉬우면 아쉬울수록 직접 이제 만나는 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 다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목요일 날 다시 만나겠습니다. 좀 일찍 오시면 저하고 같이 스트레칭 하면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좀더 3시, 1시 반 정시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